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계를 제작한 이동화라고 합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저녁 때또 생일을 보시기 위해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생일에 함께 하시는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인사를 드릴 텐데, 원래 오늘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거는 전도연 씨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오늘 좀 급하게 집안 일이 좀 중요한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대신 여기 생일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연기들을 해주셔서 젊은 배우분들 같이 하셨으니까 힘껏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예. 반갑습니다. 설경호입니다. 오늘 월요일 힘드셨을 텐데 저희 영화 생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생일은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보시면서 많이 위로 좀 해주십시오. 많이 시원하게 한번 우시고요. 그러면 그러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위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신 후에 아직 저희 영화가 아직 2주 차긴 한데 일주일이 채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좀 생일을 꼭좀 보시라고 좀 추천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솔 역할을 맡은 김보미입니다. 저희 영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세상의 모든 가족분들이 저희 영화를 꼭 보시면 좋겠어요. 영화 보시고 주위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일에서 은빈 역할을 맡은 권소현입니다. 네,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시기까지 혹시 너무 아플까봐 용기를 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고 나면 용기 내길 잘했다. 내가 내 용기를 주변에 이제 꼭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기억해야 될 마음을 기록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우천이 엄마 역할을 맡은 김수진입니다. 우선 뭐 너무 두렵거나 뭐 많이 울까봐 걱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보시고 나선 조금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등떠밀어서 자리에 앉아서 볼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2시간 동안 불이 꺼지면 마음 푹 놓으시고 저희와 함께 울기도 웃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찬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네, 귀한 시간 용기를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를 통해 위로를 해주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일에서 수호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우선 제 생일 모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보시면서 여러 감정들이 많이 오가시겠지만,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집에 가실 땐 웃는 표정으로 밝은 마음으로 조심히 귀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아직 시작 전이라 보시고 나면 나중에 지금 이 시간 여기 앞에 계신 배우분들의 멋진 연기, 그 마음을 담은 연기를 이제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작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사인 포스터를 몇분 추천해서 좀 드릴게요. 여기 L열부터 4번부터 27번까지 있으니까, 예, 저쪽 그때 수호부터 한번 얘기를 불러주세요.
F의 18번 계속해요. 2열의 8번 계신가요? 네, 2열의 14번 계신가요? 저는 C열의 9번. 네. A열의 14번. F열의 8번. 예, 그럼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예, 좋은 글들, 좋은 소문들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령, 인사. 감사합니다.